안녕하세요. 다육도바입니다. 저는 오늘 지금 옥상에 천연 진드기야 만들어 가지고 올라왔어요. 이게 뭐냐고요? 마요네즈하고 저기 세제 조금 하고 또 뭐지? 식용유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해서 올라왔답니다. 그러면 애들이 꼼짝없이 다 들러붙어 죽는다고 합니다.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장 좀 있는데 이렇게 좀 뿌려주면 방울토마토 토마토 토마토가 많이 열렸거든요, 밑으로. 진드기가 생기기 전에 이런 것좀 해주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고소한 냄새 나네요. 뿌리니까. 이런 데, 흙 같은 데다가 뿌려주고. 여기, 이거 보세요. 많이 달렸죠? 토마토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. 농사하면은 신경을 좀 써줘야 돼요.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다가 갑자기 또 옥상 생각이 나서 한번 나와봤어요. 올라와서 약을 좀 쳐주고 있어요. 이렇게 안정무장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서 생장점에 이런 데 꼭대기 이런 데서 진드기가 생겨요. 이렇게 생장점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안 해주면은 금방 진드기가 번식이 빨라가지고 안 좋거든요. 옮기기 전에 이거 안 해주면 이파리 전체가 새까맣게 진드기가 아주 깔아버리거든요. 옛날에 많이 겪었던 일이에요. 특히 토마토하고 고추나무에만 유난히 진드기가 끼어요. 다른 데는 안 끼거든요. 오, 이 고추 좀 보세요. 와, 실하다. 보이시나요? 요. 우와. 저 손가락보다 더 길어요. 저 손가락보다 깁니다. 오케이. 그래도 따먹으면 안 돼. 지금 맛없어. 비리비리해. 저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죠? 마스크 쓰고 있어요.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미리 예방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. 미세먼지 많다고 멍하니 집에 있으려니까 답답해서. 이런, 깻잎들은 그렇게 병충해가 없어요. 얘네들은 그래도 한 번씩 뿌려주고 뿌려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입이 즐거우면은 즐거운 만큼 노동을 해야 됩니다. 좋네.
벌레가 여기서 뿌리니까 지금 딱 붙어 있네요. 도망도 못 가고. 웃긴다. 그렇구나. 장돌배기 아저씨한테 배운 거 그대로 했더니 진짜 여기 딱 들러붙네요. 벌레가 금방 기어다니다가. 얘는 대파 밑으로 밑둥으로 이렇게 얘네들이 또 벌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아휴, 여기까지 다 뿌렸다. 아, 상추가 왜 이렇게 많이 자라서 또. 야, 상추들아 고맙다. 많이 자라줘서. 오늘 저녁에 또 폭식을 하겠습니다. 상추 폭식은 살도 안 쪄요. 어우, 야삭이 상추 좀 보세요. 세상에, 배추 같아. 야삭이 상추, 이거 어제 다 따먹었거든요. 근데 또 이만큼 자랐어요. 엄청 잘 자라네. 응? 요 밑에 판에 물을 채워줬거든요. 다. 이렇게. 이만큼씩 타게. 이만큼씩 타게 이렇게 채워놓으면 여기서 물을, 심지를 쭉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. 그래도 아침으로 제가 물을 한 번씩 뿌려주잖아요. 그게 다니까. 에이, 모종해놓은 애들 보세요. 와, 엄청 많이 자랐네요. 쑥갓이. 신나게 자랐습니다. 이야, 저기 차 잘리고, 차. 이렇게, 지금 오후 4시인데, 저렇게 차들이 많이 또 밀려서 바쁩니다. 시간도 잘 가고, 저 산이 흐릿하게 보이네요, 이제. 미세먼지가 조금 가셨는데, 그래도 뿌예요, 지금. 엄청 안 좋아요. 들어가야 되겠어요. 지금 마스크 쓰고, 이렇게 아주 나와가지고, 볼일을 보고 있어요. 그래도 햇빛이 들랑달랑 해요. 뜨거워요. 지금 들어갔네요, 또. 얘들아, 진드기들이, 여기 진드기 보이죠? 안에. 여기 진드기랍니다. 여기. 보일 거예요. 안 보이나? 진드기가 쬐끔하게 보이는데, 여기 이제 이따가 한 10분 후면 다 죽어가지고 거기 그냥 붙어 있거든요. 그리고 와서 나무를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.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요. 신기해. 얘네들 가려움을 주면 안 되니까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. 농약을 안 뿌리고 만들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무공해로 먹을 수 있으니까 농약을 굳이 뿌리지 않아도 된답니다. 집에서 귀 키우는 거는 농약 뿌리지 말고 민간요법으로 천연 비료를 만들어서, 아니 살충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좋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깍지벌레보다 이렇게 해서 뿌리면 더 빨리 죽는다고 이렇게 직접 실험하는 거 보여줬는데 진짜 빨리 죽더라고. 아주 좋았어. 얘는 안 줘도 돼. 얘네들은, 쑥한 얘네들은, 벌레가 안 생겨요, 원래. 그 향이 있는 아이들은 안 생기더라고. 깻잎이나, 저기, 고수, 이런 애들은 벌레가 안 생겨요. 향기가 있어가지고. 신기하더라고, 그런 거 보면은. 야, 이렇게 많이 자랐니, 너? 다 뜯었다 먹었는데도 이렇게 자랐답니다. 아이고,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. 아, 고추가 저렇게 큰 게
매달려 있을지 누가 알았어? 진짜 잘 된다. 어제 제가 바나나 물을 사과하고 바나나하고 이렇게 담가놨던 거 계란 껍질하고 알칼리성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칼슘제, 철분제, 알칼리성 이렇게 막 혼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액비를 빈통에다가 푹 삭혀가지고 물 섞여가지고 이렇게 빈 병에다가 저렇게 꼽아놓은 데다가 푹푹 주거든요. 그리고 물을 뿌려줘요. 그러면 저렇게 잘 자라요. 상큼하게 아이들이. 너는 왜 자꾸 이쪽으로 푹푹 떨어지고 그래? 여러분, 오늘도 약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. 항상 관심 갖고 응원해주신 분들, 우리 유치님들, 시청자 여러분들, 감사합니다. 저는 이 맛에 살아요. 오늘도 저녁 시간에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.